해양 구조는 늘 극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만큼 대원들은 실전 같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지금 훈련하러 가는데 마스크하고 오리발 착용한 그 수영 훈련이 있거든요. 구조 대원들 수중 적응 훈련도 되고 또 체력 단련 효과도 거둘 수 있는 훈련입니다. 이번에 실시할 훈련은 맨몸 수영 훈련. 기본 장비만 갖춘 채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장비 착용해. 수심 5m 지점. 이곳에서 대원들은 맨몸으로 2km 거리를 헤엄쳐야 한다. 맨몸 수영이니까요. 맨몸으로 수영복만 입고 저희 또 안전에 유의해서 해야지. 드디어 입수가 시작됐다. 여유로운 표정의 대원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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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구조대는 장시간 바다에서 견딜 수 있는 수영 실력과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기상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기 때문. 예, 저들이 그 해상에서 사고 나는 유형을 보면은 보통 그 기상이 안 좋을 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뭐 파도가 많이 친다든가, 또 비가 뭐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해양 경찰 구조 대원이 되는 길은 그리 쉽지 않다. 까다로운 체력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잠수 특채자들이 우선 선발될 정도로 수영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2km 완주를 한 대원들. 힘들만도 안 돼 지친 기색이 하나도 없고.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들 뭐 정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체력 단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다음은 선수급들이죠, 저희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물놀이 사고가 빈번한 6월부터 9월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대원들에게 체력 단련은 곧 구조나 다름없다. 그런데 대원들이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실어라, 실어라. 왜요? 빨리. 실어라, 실어라. 익수사마세요. 익수사마세요. 빨리 가세요.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예, 물치에 익수사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급히 가봐야 돼요. 잠수 장비를 급히 챙겨든 대원. 잠시 지체도 있을 수 없고 이동하면서 잠수복을 갈아입는다. 익수자를 구하기 위해서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 과연 익수자를 구조대원들은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동 중인 경비정이 그만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고 말았다. 경치망이 횡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회를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경치망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다급해진 대원들 앞을 가로막은 건 어선들이 쳐놓은 금. 사고 지점을 우회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우회라. 지금 현재 사고 추정 위치가 저쪽 보이는 저 빨간 등대 저 안쪽에 있는 그 다리 같습니다. 다시 방향, 다시 방향. 여기 여기 뭐 뭐예요 이거? 이거 뭐야? 보이야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지체된 시간 탓에 혹여 사고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 하지만 바다는 조용하기만 하다. 신고 지점 주변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대장이 상황실로 연락을 취해 보는데. 어째 됐어? 세일러 달리는데 뭐 들리나? 여기 어디 저쪽에서. 알았어. 왜요? 상황이 종료됐대요. 구조 했다. 구조한 건가요? 예예. 예. 아니, 빨리 연락을 안 하잖아. 다행히 익수자는 구조된 상황. 또 인근에 있던 뭐 선박에서 구조를 한다든가 가까운데 또 있으니까. 익수자가 무사다는 소식에 그제서야 긴장한 대원들의 얼굴에 여유가 생긴다. 오후 5시가 되자 부두에 경비 함정 한 척이 도착했다. 경비함정 도착 소식에 김영원 경장이 잠수복을 착용한 채 부두로 향한다. 그 경비함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로프나 폐그물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대부분 갖고 거기 미연 긴급 출동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대비해 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 뛰어난 잠수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해양 경찰 구조대는 인명 구조뿐 아니라 선박 정비 작업에도 참여를 한다. 구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어선 그 축계 계통에 로프나 뭐 어망 같은 게 감겨도 저들이 많이 풀어주고 있고요. 또 경비정도 경비하다 보면은 축계 계통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 지금 제거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작업은 경비함정 동력 전달 장치에 걸린 로프를 제거해야 하는 작업. 먼저 베테랑 잠수사인 김 경장이 물속에 뛰어들었다. 경비함정 프로펠러에 예상대로 심하게 로프가 엉켜 있었다. 자칫 프로펠러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운행 중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 구조들은 이렇게 경비함정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깊은 수심에서 이루어지는 잠수 작업은 늘 위험이 동반된다. 갑작스런 선박의 엔진 작동이나 잔뜩 뒤엉킨 로프에 몸이 감길 경우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잠수 작업에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조대원의 능숙한 솜씨로 심하게 엉켜있던 밧줄이 모두 제거됐다. 무사히 수면 위로 올라온 대원들. 이것도 좀 위험한 작업입니다. 들어가 작업하다가 또 뭐 그물에 걸릴 수도 있고 로프에 뭐 걸린다든가 이런 사고도 종종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퇴근 준비를 하는 대원들. 그러나 이들에게 퇴근의 개념은 좀 다르다. 우리는 퇴근이라는 개념보다는 자가 대기 개념입니다. 자가 대기.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항상 비상상황에 응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했다. 대원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초소와 10분 거리 내에 거처를 마련하고 있다. 대장님도 단체금 있으시나요? 예, 지금 뭐 인원이 6명뿐이 없기 때문에 또 야간에 뭐 무슨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그래 한 명씩 야간에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비상대기 속에 살아야 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들은 잘 갔다 왔어요. 개인 생활을 반납한 지 오래다. 좋겠네요, 갔다 와서. 기분이 좋죠. 이때까지 결혼해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가족 여행은 한 번도 못 가봤고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불평불만이어서 시댁 같은 데도 같이 못 가고 뭐 애들하고 어디 뭐 그런 데도 못 가고 행사를 참석 못 하니까. 근데 이제는 뭐 오래 하다 보니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동해권도 앞에서 저녁 8시 상황실로부터 긴급 구조 전화가 걸려와. 수용을 해서 건너오다가 건너가는 건 봤는데 이제 안 보인다 이거네. 그지?
익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대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곧바로 사고 지점으로 출발하는 구조대. 대포항 쪽이 빨라? 그럼 대포항 주차장에 차를 대야겠네. 하지만 사고 현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양보를 안 해주시나? 길도 양보 많이 안 해주세요. 그래도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긴급 긴급 차량이 가면 좀 양보를 해주려 했는데.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급선무인 구조. 애가 타는 심정으로 신고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 양길은 나는 탑니까? 여기서 작업을 하니까 뭐 시커멓게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사람이야. 그래서 더 자전거 타고 인검소로 가면서 인검소에 신고하고 배 타고 조당 식구로 나온 거지. 아. 그러니까 아마 이미 그때 좀 늦은가 조금만 빨라도 됐었는데. 만취 상태에서 수영 실력을 자랑하겠다며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익수자. 하지만 어두운 밤바다에서 예? 익수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앞으로 가봐. 게다가 조류가 센 지점이어서 익수자는 최초 신고지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까지 내리면서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노릇. 구석구석 수색에 나서보는데. 영민아 일로 와봐. 야, 이쪽으로 와봐. 이리 와. 지금 여기 해적까지 다 보여? 예. 그럼 떼꺼 벗어. 벗고. 빈 마스크만 해고 봐봐. 예.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라이트 막 주변에 잘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하고 힘만 타고 그래 봐봐. 예. 그래도 낫겠습니다. 밑에 다 보이지 위에서? 예. 예. 아. 대장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참수복을 벗기로 결정한 대원. 먼 바다까지 익수자가 떠밀려가기 전에 재빨리 인양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본격적인 수색에 나서보는데. 두 시간여 가까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익수자. 위치가 이쪽 같은데. 과연 1, 2 해양경찰 구조대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익수자를 찾을 수 있을까?